반갑습니다. 리브입니다. 딱 봐도 오늘은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세팅을 들고 왔죠. 특대검의 모션 중 앉아서 공격하거나 구른 후 공격하면 긴 찌르기 모션이 나가는 건 거의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모션 적중 후 확정 콤보로 이어지는 개쩌는 무기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대형 망치인데, 현재 낀 무기는 배트레머지만 같은 모션을 쓰는 대형 망치라면 어떤 무기든 상관없습니다. 즉, 한 번의 공격 기회로 두 번의 공격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PVP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상대에는 백면을 낀 출혈 쌍곡도네요. 한두 대 맞으면 죽는 여전한 사기 출혈 세팅이죠. 모션도 쌍곡도가 훨씬 빠르기에 타이밍을 잘 재야합니다. 더 위험한 건 눌러서 공격을 피했음에도 핑 때문에 출혈치는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제가 섣불리 먼저 들어갔다가 후디를 캐치당하면 위험하니 뒤로 빠지면서 상대의 적군을 유도하며 공격을 넣어봅시다. 점프 모션을 확인하고 스쳐 맞는다는 생각으로 맞공격을 집어넣어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백면의 출혈 쌍도네요. 저놈의 백면들 진짜 좀 꼴보기가 싫은데, 그래도 성능이 좋으니 뭐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지팡이를 꺼내지만 저 캐스팅 시간대에 점공을 넣어주면 웬만하면 이득을 봐요. 그리고 상대는 당황해서 실수했는지 전투 중에 할복을 쓰다 죽어버렸네요. 버섯 모자가 인상적인 상대입니다. 능구렁이처럼 움직이는 거 보니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 상대 같네요. 팬캐치가 좋은 망치로 앞구르기를 때려줍시다. 그리고 원투 콤보로 치명상까지 넣었습니다. 딸피가 남은 상대이니 망치에 미리 준비해둔 깜짝 전의 짐승의 포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상대는 같은 무기인 츠바이엔더를 사용한 유저네요. 좌수에는 지팡이를 든거 보니 마검사인 듯 합니다. 새우를 먹은 상태라 그런지 딜이 별로 안 박혔네요.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 사실 지팡이는 폼이고 특대검은 한 손으로 다루는 진짜 상남자였네요. 이렇게 앉아 찌르기의 경우 뒷구르기의 캐치력이 상당히 좋아 당황해서 뒤로 구르는 상대로 연속 공격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구르는 타이밍을 외우기만 한다면 굉장히 강한 기술이 되니 꼭 연습해두면 좋겠죠? 튜토리얼 보스를 잡으면 주는 의장 직검이네요. 몇대 맞다가 아니다 싶었는지 쌍채찍으로 바꿨습니다. 원투 콤보가 확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때가 있는데 바로 앉아 찌르기가 끝자락에 맞아 망치가 안 닿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서 찔러줘야 합니다. 포효로 한번 놀래켜보고 점프 모션을 캐치하고 피가 우위인 걸 환영해 맞딜로 잡아줍니다. 투기장엔 이렇다 할 명확한 룰은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소모품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소모품을 허용한다면 체력 회복, FP 재생 등 결투에 안 맞는 막무가내 효과들이 많거든요. 뭐 사실 이쯤 되면 남이 써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지만요. 여튼 대쉬 공격을 하는 척 달려간 후 콤보를 넣어줍시다. 어쨌든 서로 주고받으면 특대검인 제가 이득입니다. 제가 단타 데미지가 훨씬 더 세니까요. 마무리로 타이밍을 잡은 거인사냥으로 멋있게 끝내줍니다. 이 친구 아까 그 지팡이는 폼으로 특대검만 쓰던 상남자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마법 활용은 거의 없이 겉만을 쓰고 있네요. 제가 원리 근접 세팅이기에 배려해주는 걸까요? 서로 치열한 구르기 공격 싸움을 주고받고 있네요. 이 친구 움직임을 보면 PVP에 꽤 능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자배기에도 쫄지 말고 맞딜에 마무리해줍시다. 이번엔 용왕의 바위검이네요. 저 무기의 전기 데미지가 진짜 엄청나게 아파서 맞으면 안 됩니다. 카운터로 맞으면 즉사 당할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앉아 찌르기와 콤보를 넣어주고 당황해서 뒷구르기 하는 타이밍에 맞춰 한 번 더 찔러줍시다. 깔끔하게 심리가 다 익혀버린 상대였네요. 역시나 인기 있는 쌍두입니다. 교차 공격이라 그런지 맞딜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또 리치를 재고 거인 사냥을 넣으려다 실수해서 점프 공격을 정빵으로 맞아버렸습니다. 한 대도 맞으면 안 되기에 신중하게 공격을 피하는 데 집중해줍시다. 리치가 긴 제자리 강공 찌르기로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한 대 피인 상황에서 꽤나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상대입니다. 저 페이스에 맞춰주면 결국 럽샷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무승부가 아니라 이기고 싶기에 침착하게 원거리에서 포효를 넣을 겁니다. 상대의 점프 공격 미스를 기회로 포효를 넣어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쌍도인 것 같은데 약간 마탱이가 갔는지 이상한 모션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엉덩이에 주먹 한 방 넣어줬습니다. 이 친구 정상이 아닌데? 아, 드디어 싸울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점프 공격을 피한 후 거인 사냥을 넣어봤지만 실패했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많은 공격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딸피가 남아 심리가 위축된 상대입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모션이 엄청 큰 기술을 써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결투입니다. 역시나 쌍도입니다.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상대해봐서 모션 패턴 등 도 이도류는 너무 뻔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거인사냥을 못 맞추고 오늘의 개사기 콤보 두 번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엄청나게 재밌으면서 성능도 출중하니까 꼭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PVE에서 쓰신다면 글쎄요, 그냥 특대검 두 번 휘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